성경에서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신자 사이는 여러 비유적인 관계들로 설명됩니다. 즉 예수님과 신자는 목자와 양, 교회의 머리와 지체, 친구, 형제 관계 등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과 신자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평등과 인권 등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 유쾌하게 들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서신서의 저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예수의 종이라고 거리낌 없이, 아니 마치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헌신할 것을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한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 곧 예수의 좋은 종이 될 것을 강권하면서 예수의 좋은 종이 소유하고 발휘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소유, 곧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그들 중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될 우리 경향의 별님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장차 구속사와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될 우리 경향의 별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써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준비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들의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별들의 학교를 후원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원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장차 이 나라와 전 세계 교회 운동을 책임질 우리 경향의 별님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경향의 별님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정확히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 아래서 후일에, 곧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사단, 특별히 그에게 속한 이단 무리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 이단 무리를 가리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당시 종이 주인의 소유로 낙인이 찍히듯 사단의 소유로 낙인이 찍힌 자들로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며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들 중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던 가르침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곧 육은 악하다는 전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욕을 절제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식욕을 절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전제 속에서 모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음을, 더 나아가 즐길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단 무리가 주장하는 대로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은 그와 같은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진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만약 그가 그와 같이 참된 진리를 통해 그들을 깨우치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가 그렇게 성도들을 참된 진리로 깨우치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한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그 과정 속에서 듣는 그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 역시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됨으로써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가장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라는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미혹은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에 굴복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캄캄한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총체적인 이단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평화와 화합이라는 귀에 달콤한 구호를 외치면서 성도를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으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등과 같은 사이비 이단 단체는 캠퍼스와 길거리, 심지어는 교회 주변, 아니 아예 교회 안까지 은밀히 침투해 들어와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허무는 자유주의 신학과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를 떠받치는 핵심 교리들을 위협함으로써 끊임없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한 명의 교인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위탁받은 복음 전도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를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더욱이 바른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 중 하나가 신학의 부재임을 고려할 때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되어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될 우리 경향의 별님들은 지금 이 시기부터 매주일 그리고 모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육자님들로부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별님들은 별들의 학교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배운 내용들을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써 바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잘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별님들을 후원하는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은 이들이 그와 같이 바른 복음으로 성도를 깨우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별님 도서관의 양서들이 잘 구비되고 별님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별들의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의 거짓 진리로 성도를 더욱 맹렬히 미혹하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 경향의 별님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별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을 머리와 가슴에 잘 새겨 진리의 파수꾼으로 잘 준비되고 또한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을 비롯한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이 그와 같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아낌없는 물질로 별들의 학교를 후원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값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경영의 별님들은 지금 이 시기부터 경건훈련에 부단히 힘쓰므로써 자기 자신부터가 이 땅에서 영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결국 영생 복락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에베소 교회는 금욕을 강조하는 이단 사상 외에 또 다른 이단 사상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즉, 그들은 신성 모독적이며 꾸며낸 것에 불과한 신들의 족보와 신화에 미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이단 사상을 단호히 물리칠 것을 강권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적극적인 강권의 말을 전했는데, 그것은 곧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경건의 단계에 단번에 이르라고 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습하라는 훈련하다, 단련하다는 뜻으로서 당시 헬라와 로마에서 성행한 육상 경기와 격투기 경기에 출전했던 운동선수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당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듯이 그 역시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혹독한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받을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혹독한 영적 훈련을 통해 더욱 경건한 자가 되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곧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육체 훈련은 단지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경기에서 상을 얻게 하는 정도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영적 훈련은 영혼을 강건케 하고 결국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실로 최고의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앞선 그 진리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성도들이 그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감으로써 영혼의 강건함과 영생 복락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지금껏 치열하게 싸웠음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보다 내일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분초마다 애쓰고 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를 들 수 있는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더욱 경건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70가지 결심문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주자주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8번 결심문,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37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해보자.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56번,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또한 긴장을 조금도 풀지 말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경영의 별님 여러분,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런 경건을 위한 몸부림이 너무 지나치게 여겨지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물음표가 생기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자신 스스로부터가 경건 훈련에 진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권했습니다. 한편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와 같은 끈질긴 영적 훈련은 목사님의 사역은 물론이요 특별히 개인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끼쳤는데 목사님은 자서전에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요 달콤하고 탁월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훈련은 특별히 목사님으로 하여금 더욱 간절한 천국 소망을 품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천국과 천국에 있는 즐거움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로서 아주 기쁜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드워즈 목사님은 경건 훈련에 진력한 결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영혼의 풍요로움을 날마다 풍성히 누렸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을 원동력 삼아서 전생애 동안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의 별님 여러분, 현재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부족한 자질과 모습들에만 사로잡혀 벌써부터 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시고 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애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만 겨우 드렸다면 이제 주일밤 예배, 아니 모든 공예배까지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작 식사 때와 잠자리 들기 전에만 기도하는 수준이었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영혼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경건한 신자가 되어갈 것이며 결국 영생 복락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경건을 위한 영적 훈련에 힘쓰심으로써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준비되고 귀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혼의 풍요로움과 내세의 영생 복락의 영광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경영의 모든 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경영의 별님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설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그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누구든지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시 디모데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었는데 바울은 그에게 그것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거나 무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말, 곧 공적 설교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화에서, 그리고 행실, 곧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에서 그들에게 본이 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러내며 순결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들에게 본이 될 것을 강권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그 봉독한 성경을 강해하고 설교하는 것, 곧 설교 사역에 진정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교회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받은 은사, 곧 설교의 은사와 더불어 그 은사를 위해 특별히 받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과 설교 사역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며, 또한 그것이 날이 갈수록 성장되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성장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최종 완성으로 이끌 것을 강권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쓰신 목회신학 원론에서 구속사적 목회신학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그의 몸된 교회운동을 통하여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케로그마 운동을 통해서 전개된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그 케로그마 운동의 핵심은 바로 목사의 설교임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선포는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 매우, 아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복음 전도자는 소명을 받은 바로 그 시간부터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봉독하며 준비한 설교를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일에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 속 그런 설교자의 수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중생과 회복과 신앙 성장의 역사를 놀랍도록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 구속사적 설교신학 원론에서 설교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의 행동이 곧 설교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는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모범을 통해 그들을 감화감동시켜야 함을,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의 별님 여러분,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되면 그때부터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대로 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저 경청하는 자세를 넘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닫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리고 별들의 학교 강의와 강사님들과의 영적 학문적인 교제를 통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과 배운 내용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과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식사를 할 때, 운동을 하는 등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진보를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불신 세상 속에서도 밝히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들로 귀히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의 진보 속에서 훗날 더욱 성숙하면서도 숙련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탁월한 진리의 말씀 선포와 한결같은 신행일치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구속사 운동에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점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듣고 배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온전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 된 경영의 모든 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과 장차 구속사의 주역으로 귀히 쓰임받을 경영의 별님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간 우리가 본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만을 잠시 생각해 보아도 일꾼, 그 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종은 나쁜 종일 뿐이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겨 그 명령 수행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종은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좋은 종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 예수님과 그분의 종인 신자, 특별히 복음을 위탁받은 전도자와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도자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인정받기 위해 주인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할 우리 경영의 별님들은 오늘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즉, 우리 경영의 별님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잘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하는 자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중요한 성경의 내용과 교리들을 잘 배워감으로써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를 귀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영적 훈련에 부지런히 힘쓰므로써 여러분부터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결국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설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설교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자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부터 더욱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신행일치의 삶을 힘차게 살아감으로써 그 진보를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은, 우리 경영의 별님들이 그와 같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뜨거운 기도와 온 힘을 다하는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우리 경영의 별님들은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향교회와 별들의 학교를 통해 우리 경향의 별님들을 참된 말씀으로 성도를 보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영적 훈련을 통해 풍성한 영적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경건한 지도자이자 말씀과 삶으로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참된 설교자로서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